얘들아, 게임 조금만 해. 알았어. 작은 형, 큰 형 같네. 알았어. 너 오늘도 하루 종일 게임 하려고 그래, 지금. 아니야. 야, 언니야, 너가 왜 요새 게임 하니까 자꾸 동생이 위험한데 올라간다고 그런 거잖아. 마루로 나가, 언니라, 너. 알았어요. 형을 진짜 좋아하는 거야. 은율이는 어느새 이렇게 훌쩍 컸네요. 은율아, 밥 먹자. 어. 얼른 와. 게임 좀 그만하고. 은율아, 너 그거 봐. 너 게임만 하니까 지금 밥 먹는 것도 싫잖아. 은율이는 경화 씨의 가족을 살린 생명의 은인. 2014년 12월 말 태국 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지만 아내 임신으로 일정을 취소. 당시 태국을 덮쳤던 쓰나미를 피할 수 있었답니다. 복덩어리네요. 은율이가 태어나면서 일단 죽을 뻔했는데 그 쓰나미도 피했지. 가족적인 방송에 많이 출연하면서 또 좋은 이미지로 방송도 하고 그게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니까 은율이는 보물이죠. 아빠를 닮아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하는 은율이. 한때는 개그맨도 꿈꿨는데요. 말을 진짜 잘했어요. 은율아, 이제 5학년인데 네.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꿈이 뭐야 지금? 베트남에서 택시기사. 베트남 가서? 왜 베트남에서? 야, 정말 희한하다. 궁금해요. 왜요? 그럼 태국 가서 될까? 엉뚱하네요. 너 1년 전만 해도 딱지왕 되고 싶다 그랬지? 아니, 베트남에서 해야겠다. 왜 하필이면 베트남에서 택시기사래? 다 오토바이 타고 자동차 운전하기 힘드니까 돈 많이 벌어요. 창의적이야. 그럼 예전에는 왜 개그맨이 되고 싶었어? 그냥 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아빠 개그맨이라서. 나 아빠 정말 멋있었던 게 언제예요? 뭐 방송하면서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이 웃을 때 멋있었어요. 은율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빠 모습 잠시 감상해 볼까요? 개다리 춤, 활기찬 응원은 계속. 마지막으로 염경환이 준비한 이적의 후기. 아, 이런 시절도 있었군요. 확실한 팬서비스로 마무리. 염경환 벌칙스행 성공. 너도 일로 와. 안방의 웃음을 책임지던 개그맨에서 한 집안을 책임지는 슈퍼맨으로 변신한 남자 염경환. 그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탱하고 사는 원동력이 되는 주인공들이죠. 아마 혼자 살았으면은 가리는 것도 많고 안 하는 것도 많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피하거나 아니면 뭐 꺼려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